무거워. 혜진아, 앉아봐. 엄마가 쇼핑을 했어. 진짜 오랜만이지. 요즘에는 뭔가 계속 만져? 식료품들이나 찐 데일리템들?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셀로판도 새 시즌 오픈해가지고 또 진짜 열심히 입었잖아요? 지금도 뭐 셀로판 제품을 입긴 했는데, 이 아이템의 경우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즐겨 입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쇼핑한 아이템들을 제가 양양 다녀오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하! 괜찮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때 되면 놀랄 것 같아서 잠깐 내려놓을게요. 지금 요거는 매치스에 산 거긴 한데, 얼마 전에 20% 할인을 하길래 이제 그때 담아봤고요. 곧 프라이빗 세일과 요즘도 꾸레쥬나 좀 이런 좀 핫한 브랜드 때문에 에센스나 아니면 저는 파페치 쇼핑을 좀 많이 해요. 이번 아이템들은 여름을 위한 것들로 샀어요. 입는 소재도 있고 탑도 있고, 얘도 스커트였던 것 같아요. 얘도 원피스였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 물 빠진 듯한 느낌. 다 내 것만 봤나봐. 얘도 이거 오빠랑 같이 입으려고 샀는데 아우레가시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여름에 제가 미디 길이의 스커트를 진짜 좋아해서 즐겨 입고 좀 자주 입는데, 왜냐면 그거는 활동성이 편해서, 미니가 사실 좀 예쁘긴 한데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반려견이 여러 마리다 보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디 길이의 스커트를 샀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뒤에 주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 주름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세 개. 네 개. 네 개네요. 그리고 앞에는 약간 사선에 이렇게 단추가 린넨 소재의 스커트이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 트임이 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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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을 때 예쁘죠? 얘 같은 경우는 요 C에 C라는 브랜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연을 닮은 브랜드라서 진짜 좋아해요. 보시면 이 탑을 샀는데 이런 디테일들 있죠. 약간 패치워크 한 것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C 브랜드는 X스몰 사이즈 입어요.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쇼핑을 많이 한 이유는 무슨 봄맞이 세일인가? 이런 프로모션 코드가 20%가 와가지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아이템들을 이렇게 입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길이감이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이웨스트에 미디 스커트를 입는 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처음인데 생각보다 좀 타이트해서 한 사이즈 크게 사거나 살을 조금 빼서 입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화이트와 좀 베이지의 조합. 두 번째 아이템도 미디 길이의 스커트예요. 얘는 플라워 프린트에 치마인데 이게 왜 좀 허리가 커 보이지? 분명히 나 제일 작은 사이즈 샀는데? XS몰인데 조금 큰가 봐요. 그래서 약간 플라워 프린트인데 요거를 이 아이보리 컬러의 스커트와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좀 더 소녀소녀한 느낌? 근데 하의만 바꿔줘도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스타일링하고 싶고 자주 입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사왔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 셔츠의 경우 진짜 어깨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델 핏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얼굴이 아주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진짜 편하게 그냥 잘 신고 입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은 토템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를 말을 하면 누가 산책을 하고 왔어. 뭔가 미니멀함? 블랙과 뭔가 아이보리? 약간 그 시그니처 패턴 이게 떠오르는데 블랙 쇼츠를 좀 사고 싶은데 너무 좀 어릴 때는 좀 짧은 기장에 쇼츠를 진짜 많이 입었는데 리바이스 빈티지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뭐 바닷가 이런 거 아니면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무릎 정도의 기장으로 좀 길게 거기 누우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새 옷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무릎 길이에 네 정도로 팬츠를 샀고 약간 허리는 이렇게 조여지고 보이는 것처럼 좀 아래는 통이 좀 넓어요. 그래서 셔츠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길이감이 좀 있는 린넨 소재의 셔츠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또 블랙이에요. 아! 이거 수영복이다. 제가 겨루고 가르던 토템의 수영복을 드디어 샀습니다. 예쁘죠? 근데 토템은 수영복이 처음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는 늘 나오는, 매년 나오는 아이템인데 작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그냥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샀는데 저는 이 얇은 끈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블랙 원피스를 입으면 원피스형 스타일을 입으면 이 어깨끈이 얇은 게 예쁘더라고요. 물놀이하기 편하게 그냥 스퀘어넥으로 샀거든요. 뭔가 이렇게 파임이 있으면 그래도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고 또 등은 시원하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블랙이 아무래도 주는 클래식한 매력이 있어서 드디어 수영복을 샀습니다. 이제 여름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브랜드예요.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그 데님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그 미디 길이의 스커트도 사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갑자기 이렇게 덥다가도 비 오고 이러면 좀 쌀쌀해지잖아요. 그때 사실 옷 입는 게 제일 좀 스타일리시하고 멋부리기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약간 루즈한 핏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여자 카테고리는 아니었어요. 전 남성 카테고리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남성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44 사이즈예요. 아니다, 44. 수량이 다른 사이즈들은 거의 다 솔드아웃이고 진짜 얼마 안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아우레가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동홈이나 또 여러 가지 네, 쇼핑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탑이랑 데님인데 너무 예쁘죠? 길이감이나 소재감이 진짜 가벼워가지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물 짠 것 같은 느낌? 예쁘죠? 벌써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이번에 C라는 브랜드를 진짜 많이 샀어요. 제가 이렇게 원피스도 되게 좋아하고 탑이나 좀 스커트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정가에 사는 것보다는 좀 세일을 할 때 사면은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를 했고 이 아이템은 약간 C의 그냥 기본, 약간 시그니처 패턴 같은 미디 길이의 원피스인데 뭔가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루즈한 게 매력적이고 얘도 약간 이 바스락거리는 약간 데님 느낌의 소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뭔가 블랙은 블랙, 네이비는 네이비 이거보다는 진짜 좀 씨는 자연스러운 느낌들, 컬러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마지막 아이템을 구매해봤습니다. 컬러감이 진짜 예쁘죠? 이런 느낌들이고 휴양지나 아니면 뭔가 꾸민 느낌도 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진짜 뭔가 옷만 가지고 쇼핑을 한 것 같아요. 잘 옷을 안 사게 되고 요즘에는 진짜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최근에 메이플 버터를 발견해서 진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런 약간 식료품에 좀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빠지면 한 달 정도 먹거든요. 그리고 막 먹어보고 한 두세 통 시켜서도 너무 맛있으면 이제 우리 승룡이 분들께 소개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료품들도 하나 둘 또 맛있는 아이템들을 모으고 있어요. 예전에 최근에 제가 승룡이 분들을 만났는데 길에서 우연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료품은 어떻게 아시냐고. 저는 약간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 뭔가 신기하거나 좀 맛있을 것 같으면 우선 시켜봐요. 이제 그걸 저도 먹어보고 좀 오래 먹어보고 우선 제가 두 통째 시키면 좀 맛있는 거예요. 근데 세 통까지 시키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너무. 아, 요즘에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수박을 시켜 먹거든요. 요즘에 고당도 수박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박이라고 하면 뭔가 여름의 시작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박 맛있는데 소개해드리면 바닐라 푸르츠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요즘 거기서 제가 두 통째 시켜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의 저의 장바구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바구니를 분명 옷을 소개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분명 이거 찍기 전에 제가 치킨너겟도 먹고 오랜만에 감튀도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네, 오늘 저는 식료품을 소개한 게 아니고 의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승하로우는 여기까지입니다.